무속인도 사랑이다.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. 저는 동대문 장안동에 있는 손옥당 옥보살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개인적으로 힘들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일반인처럼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. 사람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노래방도 가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. 그런데도 저희가 또 이제 이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신령님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. 너무 또 일반인처럼 또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 때는 또 그렇게 하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여기 전안에 또 들어와서 옥수도 한 번 더 갈고 마음 안정을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냥 기도가 또 답인 것 같아요. 많이 기도하고 다 뭔가 뜻이 있겠지? 이것도 공부다? 제가 이렇게 아직 이 길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고민도 상담을 해드려야 되고 내가 아프지 않은데 어떻게 그 상대방을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많이 닦고 많이 울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산에 기도 가고 또 용궁 기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 정리하고 힐링하는 것 같아요.